어, 클리에서 사실 인정을 한 트위터를 올린 다음부터 이게 테마가 본격적으로 불 붙기 시작했거든요. 트위터보면는 뭐라고 하나 뭐라 위에 가운데 써있고, 맨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은, This is insane, insanely bullish for humanity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인류를 위해서 진짜 블리시 하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빵프론이 하면 완전히 빵프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은 이게 완전히 빵프론인 사기인, 사기인 경우에는 보통 어떠냐 면양상이그 만든 곳에서만 맞다고 그래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는 거는 일단 적어도 쌍로의 확률은 좀 낮은 편이다. 저는 그냥 제 포트상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XX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진짜로 초등도체를퀀텀 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맞으면 들고 가는 게 맞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사관학교 신승우라고 하고요. 보통은 주로 미국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돈 되는 거는 다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장안의 가장 핫한 화제인 이제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 네. 초전도체란 전기 저항이 영인 물질을 말하는데 이 전기 저항이 영인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원래 모든 전선은 전기 저항이란 게 있고 그 저항에 의해서 전선 전력을 이제 흘려보낼 때 무조건 로스가 나요. 이제 중간에 이제 송전을 할때 이제 에너지가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것 없이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초전도체가 자기적으로 뒤에 특이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기 영상 촬영을 할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게 특히 중요한 곳이 이제 뇌 같은 곳을 진단할 텐데요. 이제 다른 곳이야 사실 침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뭘 찔러 넣어본다든지 하면서 사실 측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뇌에다가 그런 걸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뇌 같은 경우에 MRI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계측을 하는데요 초정도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다양한 계측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이오톡도 굉장히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자기부상열차나 뭐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자기부상열차는 실제로도 있기는 있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나 이제 뭐 나비족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막. 크게 하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릴 거고. 다만 자기부상 열차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양산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무엇보다 일단 물리학계에서는 이게 약간 성배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 아성 전설에 보면은 있는지도 모르는 성배를 찾아가지고 원탁기사들이 엄청 헤매잖아요. 이제 현대에서 재료, 재료 쪽이랑 고체 물리 하시던 분들은 이 초전도체가 약간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말 세계의 발견인 건 맞고요.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공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석이 자기장을 흘려주면은 그 자기장을 다 자기 안으로 통과 안 시키고, 이제 근처로 굴절시키면서 이제 반자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자성을 띄어요 근데 그렇게 뜨기 때문에 그게 공중으로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아바타에 있는 섬들이 떠다니는 것도 설정상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마이스노 효과라고 그러는데, 보통 초전도체는 그런 마이스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때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뜬게 이제 되게 센세이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띄우는 거 자체는 이제 꼭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저거 그냥 일반적인 반자성체? 그러니까 자성이 있으면 뒤로 반발력을 받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띄우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AK-99 만든 쪽에서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팽팽한 상태입니다. 어, 근데 사실 그게 밸류이션이 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버블이 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있는 과학적 발견,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의 가치를 보면은, 이제, 채치 P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채치 PT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가치가 대략 한 23조, 4조 정도의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년도체는 그거보다는 좀더큰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채치 PT의 노블리티, 그러니까 치 PT의 새로운 정도보다 초전도체의 혁신 정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니멈 이런 특허 같은 경우에 100조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경제적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반도체를 새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어떤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안중요하다 말을 하냐면은, 저는 이거를, 어, 과학적 발견으로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거는 투기에 어마어마한 장작을 던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게 진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쪽이 맞을 수 있고 저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학문적 토론은 원래 많았어요. 양자역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진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들 3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서로 매일 매일 주거라 토론했어요. 초전도체가 실제로 나왔는데 조용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경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고 그러면 내가 주식 투기꾼으로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 하면은 계속 호재나 악재가 나올 거란 소리죠. 그럼 악재가 나오면은 사고, 호재가 나오면 팔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를 버블의 초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이 버블은 이제 이차전지 때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우상향을 했어요. 2차전지는 존재하는 건데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였으니까 이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하한가를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팔지 않아야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베를리시한 소식,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소식에는 귀를 막고 블리시한 소식에는 귀를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 확률적으로 특히 초반에는 지금 완전 초입인데 완전 초입에서는 이거를 소, 속된 말로 존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지금 천하제일 투기 대회가 열린 것인데 여기에 장작이 계속 들어갈 것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빠데리에 제가 장작을 넣어줬어요 여기는 학자들이 논문 쓰고 막 트위터에 올리면서 장작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 장작이 적어도 몇 달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위로 무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그건 진짜 애매하고요. 명확하게 초전도체가, 초전도체도 종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거딱 쟀는데 저항 이 0이니까 됐다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검증이 되었다 안 되었다 사실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검증이 되었다고 해서 상용화가 되는 것도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가치로 가치 투자의 영역을 접근할 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남았다 아직도. 하지만 이세상에 없던 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버블이 생생기는 건 무조건 맞다 정도로 저는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실제로 과학적인 사실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냐 물어보면은 애초에 그랬으면 하지 못했을 투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초창기 테슬라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거는 적절한 자세는 지금은 아니다. 버클리에서 사실 인정을 한 트위터를 올린 다음부터 이게 테마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엄밀히 알아봐 인정을 했다기보다는 아저 구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는초정도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트위터를 보면 진짜 말이 강하게 써 있어요. 트위터 보면은 뭐라 뭐라 위에 강하게 써 있고 맨 아래 뭐라 고써 있냐면은. This is insane, insanely b u l l i s h f o r humanity 이렇게 써 있는데, 그니까 이건 인류를 위해서 진짜 블리쉬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과학자들 이런 이 표현 을잘안 쓰거든요. 예. 그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은 의사가 의사가 애지가 나면은, 그니까 수술할 때 그냥 거의 살것 같다 그러면은 살 확률이 90%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100%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놓고 insanely b l i s h 라는 표현을 이제 공식 과학자 트이해에서 썼다는 거는. 어,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건 맞아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게 실체가 없다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왜냐면 이론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거만 해도 사실 금세기의 발견이에요. 참고로 미국에서도 크리스퍼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전자가 회사인데, 여기도 주가가 엄청 뜬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주가가 왜 떴는지 아세요? 대표가 노벨 생리학상 타가지고 떴어요. 이것도 진짜로 이론, 이론적으로만 진짜 맞아도 노벨 물리학상 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노벨상이 가나 싶긴 한데, 여튼 이게 진짜 그것 때문에 노벨상이 가면은 그러면은 뭐 당연히 주가 뭐 따상 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솔직히.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오히려 페어 밸류고 그다음에 가는 거는 광기로 가는 건데 뭐 2차 전지라는 전례를 투자자들이 너무 흠뻑 맛봤기 때문에 어, 저는 그, 솔직히 그렇게까지 잘갈줄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잘갈줄 알았으면 더 샀겠죠. 예. 네. <laughs>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대부분은 베어리시하고요. 네, 베어리시 하지 않을 순 없어요. 근데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식의 발견이 진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인정받을 때까지는 원래 진통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배어리시한게 맞고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비, 약간 스캡티컬 그러니까 회의론적인 시각을 들고 있어야지 과학자 짓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짓을 못 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면은 나는 옷을 벗는 애들이 많아요. 뭐.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진짜 학술적으로 할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엔 그런 거 없고. 이제 내가 이 연구회가 진짜 받아들여지면은 내가 인생이 피곤해진다 하면은 나도 일단 스케티컬하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베어리쉬 한게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다 베어리쉬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원래대로라면 다헛소리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몇몇 곳에서는, 어, 이거 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초전조치, 상황초전도치 논문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매년 하나씩은 나와요.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얘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니까 일단 그거에서부터 이거는 일단 뭔가, 뭔가 있는 건 맞다. 아예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아 일단 서원, 덕성은 테마주가 아닌데 테마주로 가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폰지예요 진짜로 가정을 하더라도 심지어 서원이었나? 서원에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공실를 냈어요 아예. 우리 초전조치랑 상관없는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불안불안하다 아시고 투자하셔라 했는데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 않죠 그냥 2차전지 때 한번 맛을 봤으니까 파워로듀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LS 관련된인가요 그러면은 유, 유의미한 게 맞고 신성 델타테크는 얘네가 그냥 그 개발한 회사의 5%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당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이랬던 예시가 한국에서는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들고 있었던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상장사 중에서. 그, 우리, 우리 기술 투자랑 에이티넘 인베스터들이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 테마주가 될 정도로 이제 그냥 떡상 한 다음에 이제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는 상을 치고 그 다음에 거의, 거의 비트코인 시세에 붙어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에서 이게 미니멈 100조 정도는 든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 특허가 그러면 이게 기업 가치가 100조짜리 회사를 100조짜리 회사의 5%를 들고 있는 건데 신성델타테크가 제가 기억하기로 시총이 1조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5배는 더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굳이 가치투자적 측면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저는 왜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100% 100조의 5%인데 근데 이게 실제 확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실제 확률이 그럼 10%라고 가정하면 5천억이거든요. 그럼 지금이 대충 f 어 i 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뜬게 이상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뜬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저도 과학자 일을 할 때는, 이게 이런 게 뒤에 와닿지 않는 사고 구조였는데, 이게 확실하게 모든 게딱 밝혀지면은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전 단계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빵프로냐 하면 완전히 빵프로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쪽에서 맞다고 그러 이쪽에서 맞다고 그러는데, 맞다고 그러는 쪽이 보통은 이게 완전히 빵프로인 사기인, 사기인 경우에는 보통 어떠냐 면 양상이 그 만든 곳에서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단, 최... 전 세계에서 일단 떡밥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맞는 것 같고, 어떤 곳에서 아닌 것 같고, 어떤 것에서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모르니까, 이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는 거는 일단 적어도 빵프일 확률은 좀 낮은 편이다. 그러면 얘가 지금 상치고 따상치고 이런 게 이상하냐 하면은 그렇진 않다. 제 생각에는, 시장은 충분히 기대값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가 이상하진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는 게 크게 이상하진 않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차 과학적으로 보시려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한 99.99%는 투자를 못 하시고요. 결국 시장은 미인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케인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미인대회인데, 이제 2차 전지보다 초전도체가 더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로 수급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봤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 생각하지, 이거 과학적으로 이게 2차 전진이 아니냐를 확실히 따져가지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투자자로서 적합한 자세가 아니다. 그거는 과학자로서 적합한 자세다. 근데 보통 과학자는 돈을 못 봅니다. 저는 그냥 제 포트상 신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물론 서원 덕성이 한동안 대장주여서 제가 참아 이것이 찐 광기구나 미인 대였는데 내가 옆에 있는 미인을 찍었다 잘못했다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결국 이런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가 심한 장에서는 어~ 오래 들고 갈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신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진짜로 초전도체를 퀀텀 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맞으면 들고 가는 게 맞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만 확률로 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성을 피가한 거고, 뭐, 다른 것도 뭐다 지금 투기대회 잘 열리고 있으니까 참전하셔서 소정에 이제 소득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술 테마도 다양해요. 옛날에 쩍 그걸 좀 들어보자면 옛날에 쩍 테마는 철도나 운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의 기술 테마죠. 조금 더 근래로는 뭐 바이오 같은 애들 아니면은 AI 같은 애들 조금 더 약간 대체시장까지 눈을 돌려보면은 크립토 같은 애들까지 생각해서 다 기술 버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각각이 이제 투자를 할때 봐야 되는 신호가 다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신호는 당연히 테마에 따라서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맞는데 제 생각에 이제 초전도체의 신호는 솔직히 말하면은 트위터다. 트위터가 파란 딱지를 붙인 건 이유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파란 딱지란 게 뭐냐 면은 이제 유명한 기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너네인 걸 인증할 수 있으면, 인증하면은 인증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파란색 딱지 옆에다 붙여줄게. 그 대신에 월에 4달러인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트위터가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어, 학문적인 토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관련된 떡밥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요. 학문적인 토론도 실제로 트위터로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AI 관련된 토론들이나 최신 떡밥들은 솔직히 트위터로 나온 게 가장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트위터 기반 투자를 하는 게맞잖아 굳이 따지면은. 근데 한국, 이게 좋은 거는 한국장에서, 한국장이 트위터를 보고 방하는데 시간 시차가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한시간에 30분 정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잘 보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유의미한 아비트라지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만 슬픈 거는 어~ 그걸 먹기가 쉽지 않죠 내가 영어를할줄 알아야 되니까 한국어로 올라온 트위터는 아니거든요 다다 다 영어로 올라온 트위터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번에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PDR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꿈을 먹는, PDR, 어닝은 어차피 없, 없으니까, 이런 데는. 드림을 먹고 자란다 하는데, 그럼 드림은 언제 깨지냐 면 현실이 됐을 때 깨지거든요. 그럼 현실은 언제 되는 것이냐 하면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호의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 깨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인간지표 시그널 보고 트위터 보고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떨어진 거에 당연히 초전도체 영향도 있는 거고, 심지어 지금 초전도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성은 아예 그냥 유의공시 하나 떴던데 상위 3명이 거래량 20%를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포가 빠지면은 당연히 이제 수급이 꼬이고 수급이 꼬이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어떤 테마가 더 있는가 하면은 싸내가 더 있거든요. 잡주가 더 높이 올라요. 잡주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더 깊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변동성을 즐기겠다 하면 초전도체가 맞는 거고, 나는 변동성은 모르겠고, 그냥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시청더 무거운 애들이 맞는 거 에코 같은 애들이 맞는 거고.